국감 초반부터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입시 부정과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자사고인 한화고 문제로 모아졌습니다. 합격생 성비 조작과 학교폭력 은폐 논란에 이어 한화고가 자사고로 전환할 당시 시교육청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자립형 사립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데 딱 하루 걸렸습니다. 당시에 공정택 교육감이 지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교육청의 공무원들이 한화학원과 어떤 결탁이 있었던 건지. 한화고가 신규 교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학교장이 공개 채용을 하지 않고 미리 채용할 교사를 내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건 위법적입니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원을 채용하는 것이 현행법상 가능합니까? 그것도 부적절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현재 한화고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해당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법인 설립 과정의 의혹이라든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고. 한화고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여당 의원들은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 죽이기에만 매진하기보다는 다양한 교육 수요를 위해 자사고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때 2억씩 준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언뜻 들으면 자사고는 나쁘고 일반고는 좋은 학교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관련 고시를 앞두고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도 쟁점으로 논의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역사 교육은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에게 객관적 역사관을 심는 것이 교육감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쪽의 시각에서 역사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두 종을 선택했는데도 채택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국정화가 획일적으로 교과서를 편집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없죠.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지금의 국정화 추진이 일본 아베 정권의 인식과 닮아 있다며 이에 대한 교육감들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긍정의 역사관이 중요하다.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 피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 자학사관을 배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일본의 역사 인식이죠. 한편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지방교육 재정평가를 통해 사실상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편성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EBS 뉴스 이은영입니다.